급식 설문제 건의사항 란에 우유를 밥에 말아서 주세요 라고 적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미친놈아 당장 지워. 솔직히 이 친구가 선을 오지게 넘은 것이 팩트지만요. 고전 명작 자유론에 따르면 그 친구를 절대로 말려선 안 된다 합니다. 아니 사실이건 아주 귀염뽀짝한 예시고, 자유론은 친구가 채식주의 등 개고기 파든 메갈이든 일베든 제국주의를 옹호하든 일봉에 취했든 중봉에 취했든 국봉에 취했든 간에 절대로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되며 오히려 진지하게 들어줘야 한답니다. 오우 확 불편하시죠? 인류가 오랜 세월 검증해온 고전 중에서도 으뜸이라 극찬받는 자유론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았다는 그 자유론이 고작 이딴 책이라는 사실에 어이가 털리셨을 겁니다. 대체 뭔 내용이길래? 당장 읽으러 간다. 그러나 막상 펼쳐보시면 정신이 아득해질 겁니다. 사회가 민사벌 이외의 수단으로 사회 자체의 사상과 관습을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기범으로 강간하는 경향에 대한 우회 겁나게 난해하거든요. 저자인 밀은 그나마 중간중간에 맞춤형 최신 사례를 끼워넣어 이해를 도우려 했으나, 그 맞춤형 최신이 2세기 전 영국이다 보니 우리에게 오히려 안 그래도 어려운 책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했던 것처럼 제가 직접 맞춤형 최신 사례를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게임이요. 최근 중국이 미성년자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원리의 법안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모두가 아는 셧다운제요. 그러면 혹시 셧다운제를 폐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경우는 간단해요. 시진핑을 땅에 묻은 다음 게임 친화적인 인물을 주석으로 세우면 됩니다. 잠시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족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셧다운제 발의하는 찬성한 국회의원을 모두 끌어내렸다 해도 언젠가는 셧다운제가 시행됐을 거예요. 왜냐고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셧다운제를 법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국민이었으니까. 10수년 전만 해도 국민 대다수가 게임을 사회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학원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허겁지겁 켜는 스타크래프트를 보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성취감을 이루는 수단이구나 라 생각한 학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 성적이 떨어지더니 저게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9시 뉴스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게임과 범죄를 엮어댔고, 대중들은 게임을 오래하는 아이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며 부모를 칼로 찌를 것 이라는 비현실적인 인과관계를 명백한 팩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필연 적으로 현실을 도외시하는 인간 쓰레기가 된다는 생각을 정말로 진짜로 하고 다녔죠. 아침마당에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게이머 선수를 불러놓고 위기감 같은 게 느껴져.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조직폭력배 쪽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무례한 질문을 때리거나 폭력성을 실험하겠다며 PC방 전원 차단기를 내리는 등의 전설적인 사건들은 당시 게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프로게이머를 칭칭하는 인기 있었어요. 요즘에는 피코 같은 선수도 있고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16살 미만은 게임을 해선 안 된다 는 전체주의적 대법은 요런 가치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미성년자 계도지만 그 뒤편에는 게임 문화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탄압이 있었죠. 악질적이고 퇴행적이다, 전체주의적 가치관이다, 일각에선 규제의 의의와 실효성 논란에 의문을 계속 쏟아냈지만 셧다운제는 결국 두 배 가까운 찬반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반대 진영의 합리적 외침에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였을지. 10년 전 토론회에서 모 연대 사무국 국장이 말한 것처럼 하체 부실로 정자수가 감소해서일까요? 게임 중독이 심각한 뇌질환을 갖게 해서일까요? 살인 동기 나서일까요? 키가 작아져서일까요? 그럴 리가요. 진짜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당시 투표권이 있는 성인 대다수가 온라인 게임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롤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 셧다운제 발의 이후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들 아실 테니 간단하게만 짚고 가죠. 코딩과 아트, 총균세 등등 교육용으로 수없이 활용되어 온 글로벌 재밌게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문제로 국내 한정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했고, 해당 사안이 유명 크리에이터에 의해 공론화되면서 같은 법안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같은 사람들에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귀등으로도 안 들었게 이게 웬걸?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홀리몰리 까까몰리 롤리폴리 보드콜리. 그새 우리들 논리에 감아라도 된 걸까요? 게임이 갑자기 유익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셧다운제가 통과된 이유와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각국 언어로 쓰여진 이례적인 공지 탓에 글로벌 어그로가 끌리는 상황이었고, 안에서는 스타와 크아를 하던 투표권 없는 급식들이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만 따졌을 때 셧다운제 폐지의 가장 큰 기준은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믿느냐였죠. 법은 진실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았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안을 단순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다수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논의조차 안 됐을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게임만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가치관을 핍박받았던 소수라면 어떤 소재를 갖다 넣어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힙합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남녀평등이든 뭐든 간에 별별 허울 좋은 소리로 감춰댔지만 우린 모두 진짜 이유를 알죠. 다수가 아니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자 철학의 원류인 소크라테스는 남들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간 숭배되어온 예수도 같은 이유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론이 말하는 다수의 폭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다수의 폭정이 왜 불합리한지를 알아봅시다. 레드썬! 지금은 2040년 국민 대다수가 게임은 문화, 게임은 사회학이 절대 아님 이라 생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니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매체가 발전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때쯤이면 정말로 국민 대다수가 게임을 즐겨봤을 테니까요. 그 참된 미래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게임은 질병이다, 성인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 어느 듣보 시민단체에서 뜬금없이 게임은 사회악이라는 캐캐묵은 주장을 해댄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뭐 잘은 몰라도 자유론에 따르면요, 우리는 듣지도 않을 겁니다.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게임이 문화인 건 논의할 가치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말할 테죠. 과거 다수가 당연하다고 여긴 말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개소리 삽소리가 된 사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노예 제도, 마녀 사냥, 남녀 질세, 부동성.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해온 일이죠. 심지어 저자인 밀조차도 식민 지배는 옳다는 일반론을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론에서 주장한 소수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게임이 진짜 질병일 수도 있어서. 그건 아니지, 미친놈아! 아니요, 제 생각이 그렇다기보단 가정은 10년 뒤니까 발전된 그래픽이 실제로 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업계에 부도덕적 마인드가 퍼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여태 발표되지 않았던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죠. 어쩌면 인간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큰 착각에 빠져있을 수도 있고요. 뭔 개소리야! 게임은 질병이 될 수가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놀랍게도 그게 소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유론은 반박이야말로 신념과 확신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보았습니다. 반박은 신념의 보증마크.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른 채 아무튼 좋겠지 라는 생각은 주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불러줘.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셧던제 찬성파가 말한 하체 부실 정자 어쩌고 환각 증세 어쩌고 하는 무지성 근거들이 있었기에 되려 우리는 셧다운제의 확신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었죠. 설령 상대가 하는 소리가 명확한 개소리 삽소리더라도 불을 지펴줄 장작으로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둘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서. 자유론은 100% 완벽한 의견은 거의 없다고, 아니 아예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모든 의견이 진리를 어느 정도만 포함한다고 봤죠. 게임의 카테고리가 워낙 크다 보니 그 안에는 분명 유익한 게임이나 별 문제 없는 게임도 많겠지만 사행성을 강조하거나 폭력적인 요소가 과하게 가미된 안 좋은 게임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무슨 의견이든 그러려니 하라는 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유론이 모든 의견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며 포용하라는 말을 한 게 절대 네버 아니에요. 소수라면 무조건 존중해 주라는 홀 좋은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니라 그저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뿐이죠. 자유론은 진리가 더 많이 함유된 의견, 더 좋은 의견은 반드시 존재한다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좋은 쪽을 추구해야겠죠. 논리에 허점이 보인다면, 편협한 고집이 보인다면, 소수든 다수든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부족한 부분은 꿰뚫어서 좁히고 타당한 부분은 납득하고 인정하면서 어떤 의견이든 진지하게 정당하게 자유롭게 경청하고 반박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믿느냐, 몇 명이 믿느냐 하는 전제를 제끼는 것. 자유론은 이것이 멍청한 인간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았죠. 너진 또 뒤통수를 때릴 자유는 보장해 주시나요? 물론 자유론은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할 자유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좁히는 망상은 몰라도 실제로 때리시면 곤란하죠. 언제는 자유를 무조건 보장해 줘야 한다며? 네, 맞습니다. 자유를 보장해야죠. 제 뒤통수가 안 아플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너니?
말인즉슨 네 자유가 쩌는 만큼 내 자유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유론이 행동할 자유에 남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라는 전제를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남의 머리통을 후리는 일은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요. 자유는 네가 갖고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요 부분은 자유론 비평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부당하게 기준이 뭐여? 왜 이렇게 애매하냐?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해놨지만 150년 전에 담근 내용이라 지금 정서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우액 살았어. 무엇보다 현대처럼 인과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시대에서 그 기준이 더 애매해진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저자인 미리 해당 논의를 하기 전 가장 먼저 한계를 밝히고 토론을 강조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미리는 분명 자유에 대한 논의가 후대에도 꾸준히 이루어지길 바랬겠죠. 논박하며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더 좋은 답을 찾기를요. 아니, 근데 뭘 이렇게까지 자유에 목을 맵니까? 저자인 미리 왼종일 자유 타령을 한 이유는 자유가 곧 행복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 소재인 게임만 봐도 그렇듯 OECD 자살률 1위를 놓치면 별일이라 여겨질 정도로 자살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내거는 동안 진짜 자유를 추구해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지 생각만 맞다고 강요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짜 자유는 답답해도 듣는 관용과 무서워도 외치는 용기죠. 자유를 희롱하는 방종의 땅 위에서 더 멋있어지고 더 행복해질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이 혐오하는 그 생각에 관용과 용기를 품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